저예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샤워하시는 중에 들어가면 어때요? 편하게 하세요. 빨리 하세요, 지금. 여기서 집까지 샤워하시는 시간 충분해요. 하세요, 네? 네. Demandez-moi de combattre le diable, d'aller défier les dragons du néant, de vous construire des tours, des cathédrales sur des sables mouvants. Demandez-moi de briser les montagnes, d'aller plonger dans la glace des volcans. Tout me paraît désagréable. 상당하고 온 사람이니까 우리 꼴 너무 기막혀.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아이도 낳았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돌아섰지. 죽을 힘 다 해잡았지만 소용없었어. 내가 좋아 사랑했던 사람 놓아주는 걸로 끝내자. 정말 그랬어. 원망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대신 당신이 진 십자가 가여워하자. 그래도 사랑하는 동안 좋았으니까 고마워하자. 다리 하나 잘라내는 것 같았어. 심장 반쪽을 뜯어내는 것 같았어. 작심하고 하는 짓인데도 두 번 할 짓은 아니더라. 생각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는 건 줄 알았어. 아니더라. 혜림이한테 용서하라고 그래. 그래줘.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야? 나 왜 이렇게 만들어? 왜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어? 원인도 결과도 다 나야. 갚아버려. 그런 생각 이제 없어졌단 말이야. 하고 싶지 않아. 뺄 수 있다면 그만 발 빼고 손 털고 싶다고. 누구 망하는 꼴 보겠다는 황폐한 내 마음도 역겹고
애매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나 자신 너무 징그러워. 남자, 여자, 사랑이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미움은 무슨 볼 일 있겠어. 사람 한 평생이 더럽다면 사랑이나 미움이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떡할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노상마한테 책임감 느껴. 영주 씨 순수한 사람이야. 당신 책임져줘야 해. 어떻게 책임을 져? 네가 결혼을 하는데. 알아? 우리 둘 다 스스로 놓은 너째 지인꼴이야. 둘이 아니야. 넷이야. 그만 가. 노상모 사랑하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날 참 많이 좋아해주고 잘해줘. 나라 봤어. 당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이제는 나 결혼해도 당신 때문 아니야.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취소해. 당신 잘못되게 안 바래. 어떡하자는 거냐? 우리 둘 다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야.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일만 생각한다는 거야. 이모 저예요.
지두새도 모르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지두새도 모르게는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었어. 노상문 못 봤어? 아니, 왔었어요? 들어와, 케이크 먹어. 케이크 사들고 왔더라. 소세지랑 햄이랑도 잔뜩 오고. 아유, 엄마 볼 거 없어. 이제 그만 끄시오. 감기 들려고 밤바람 쐬고 뭐하러 나가. 이걸 먹든지 소주를 한잔 하든지 우리 소세지 봉기는 한잔 하는 중이다. 자, 한잔 해. 너 없대니까 아주 허전한가 보더라. 비우고 가서 전화해. 전화하라 그랬어. 여기. 노소방 덕댁에 입만 고급대 아들 났다. 할머니랑 걱정하고 있는 중이야. 뭘 걱정시키나. 나 좋았어, 엄마! 왜 이렇게 늦어? 10시가 늦으면 8시에 들어와, 그럼. 술 파티야? 이 집에가 해구멍만 다치면 들어와야지. 하는 일도 없이 무슨 사무가 바빠서 나가면 오밤중이야? 이제부터 진짜 사무 바쁘게 생겼는데, 엄마. 뭐 하는데? 동해 취직했어? 어, 엄마 나 취직한 거 어떻게 알아? 뭐? 취직했시다, 오만이 동무. 이제부터 오만이 딸 구박하지 말라우요. 정말이야, 햇소리야. 어디 무슨 취직을 했다는 거야? 뭐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데는 아니야. 그냥 쬐끄만 연애 오락잡지. 선배 언니가 억지로 꾸겨놓아줬어. 월급도 65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고 몇 달 있다 망할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백수 소리 면하니까 난 좋아. 또 선배 언니가 한 달에 한두 꼭지씩 딴 일거리도 준다 그랬고. 그럼 월 수입 최소한 한 장은 될걸? 엄마 나한테 잘 보여야 용돈 국물도 있을걸? 할머니 용돈은 덮어놓고 책임지지만 엄만 태도 점수에 따라 5만 원이냐 3만 원이냐 결정 볼 테니까. 까불지 말. 까불지 말고. 그래, 출근 언제부터 해, 출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확실한 거야? 그럼. 할머니, 월 10만 원 드리면 되죠? 그렇게 많이? 아이고 얘, 너 빨리 가. 전화부터 걸어. 빨리 기다려. 어, 그래 나. 그래. 지수가 축하해. 아, 언니, 땡큐. 예. 직원이 모두 몇이야, 직원? 7. 아이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럴 거요? 내가 미리 자랑할 만한 데는 아니랬잖아.